안녕하세요. 난쟁이 여러분 반갑습니다. 눈쟁입니다. 오늘은 제가 오랫동안 사용을 했던 요 슈어의 SM7B 요 마이크를 교체를 하려고 마이크를 하나 구매를 했습니다. 무슨 제품이냐면 공책은 왜 있어? 무슨 제품이냐면 라우텐 오디오의 LA220이라는 마이크예요. 일단 마이크를 바꾸기 전에 제가 이 마이크를 구매한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슈어 SM7B 이 마이크를 구매해서 사용한 지가 한 4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게임 예전에 할 때부터 계속 사용을 했던 마이크인데 이 이전에 사용했던 마이크도 이런 슈어 SM7B 같은 다이나믹 마이크도 사용을 했었고 로드 프로캐스터였나? 그거 있었고 UFO 마이크도 써봤었고 콘덴서 종류에는 로드 쪽 마이크도 써봤었고 르윗의 마이크도 사용을 해봤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지금은 슈어 SM7B 요 마이크 하나로 정착을 해서 계속 사용 중인데 그렇게 오랫동안 잘 사용을 했으면서 굳이 이거를 다른 마이크로 바꾸려는 이유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수음력 자체가 안 좋습니다. 그거는 이제 슈어 SM7B 자체의 문제가 아니고 이 마이크가 다이나믹 마이크이기 때문에 수음력이 좀 부족해요. 수음력이 부족하다는 거는 제가 이렇게 조금만 거리를 두고 얘기를 하거나 조금만 옆에서 얘기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도 제 목소리 자체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때에 비해서 목소리 톤 자체가 너무 많이 달라지죠. 그래서 제가 방송을 할 때나 녹화 같은 걸 할 때 마이크를 계속 제 위치 따라서 뭐 이런 식으로 입 위치에 맞게 계속 바꿔주면서 계속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불편합니다. 뭐 어느 정도는 제가 이렇게 위치를 좀 많이 바꾸면 마이크 위치를 바꿔줘야 되는 거긴 한데 실제로 게임을 하거나 뭘 할 때도 이 위치가 상당히 거슬려요. 그리고 제가 뭐 옆에서 밥을 먹거나 그런 거 할 때도 마이크를 계속 밥을 편하게 먹으려면 이런 식으로 치워주거나 해야 되고 결국에는 수음력 부족 때문에 마이크를 계속 위치로 옮겨줘야 되는 게 좀 귀찮아서 마이크를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예전부터도 계속 느꼈던 단점 중에 하나였어가지고 SM7B하고 루이스의 LCT540S 그거 가지고 혼용을 하면서 사용을 했었어요. 근데 루이스 쪽 마이크 같은 경우는 대부분 하이가 전체적으로 솟아있는 느낌의 목소리 톤이 나오기 때문에 제 목소리하고는 조금 안 어울립니다. 그래가지고 제꼈어요. 물론 이제 예외로 LCT840이나 940 같은 진공관이 들어간 마이크 같은 경우는 성향 자체가 완전히 다른 약간 따뜻한 성향의 목소리 톤이 나오기 때문에 그건 나중에 써보고 싶긴 한데 여튼 그래가지고 지금은 사용을 안 하고 있는 상태고 로드 마이크 같은 경우는 쇼크 마운트 자체가 너무 커다랗고 저음역대가 너무 많이 들어가 있다고 해야 되나? 제 목소리 톤하고 섞이면 너무 심하게 저역인 느낌? 너무 답답한 소리가 난다고 해야 되나? 여튼 그랬어가지고 이제는 사용을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수음력이 안 좋기 때문에 다이나믹 마이크 쪽은 전부 다 제꼈고 콘덴서 마이크로 당연히 이제 구매를 하려고 했는데 그 콘덴서 마이크들 같은 경우는 단점들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사이즈가 이렇게 길어요. 다이나믹 마이크 같은 경우는 게임 방송하는데 굉장히 편한 이유가 그러니까 마이크 길이를 입쪽으로 보고 세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공간 자체를 적게 차지해가지고 마이크를 왼쪽에 둔다면 좀 더 자유롭게 왼손을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게임하는데 그렇게 거슬리지가 않는데 콘덴서 마이크들은 대부분 세워서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특히 콘덴서 마이크는 이제 또 진동에도 취약해가지고 쇼크 마운트도 같이 장착을 해줘야 되는데 쇼크 마운트 사이즈가 큰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콘덴서 마이크를 구매하는데 이제 중요한 요소들을 몇 가지를 뽑았을 때 쇼크 마운트 사이즈가 좀 작아야 되고 목소리의 바디감이 잡혀있는 느낌의 마이크가 필요했어요. 루이스의 일반 라인업 쪽인 마이크들 같은 너무 톡 튀지 않으면서 제가 이전에 사용했던 로드 그런 마이크들처럼 너무 저음역대가 꽉 들어가 있는 그런 느낌이 아닌 적당히 목소리에 힘은 딱 잡아주면서 너무 톡 튀지 않는 그런 느낌의 마이크가 필요했던 거죠. 여튼 그 두 개 정도가 가장 필요했고 그리고 가격 자체가 좀 저렴한 거. 왜냐면 지금 제가 메인으로 사용을 계속 할 게 아니고 일단은 한번 써보고 마음에 들면 상위 라인업 다른 제품으로 좀 넘어갈 거기 때문에 가격대가 조금 저렴 제품들 중에서 좀 선택을 해봤습니다. 일단 처음에 가격을 제외하고 봤을 때는 모아비 오디오의 MA201 FET라는 제품이 있었어요. 모아비 오디오를 넣었던 이유는 일단 쇼크 마운트 자체가 굉장히 작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이즈 공간 차지 자체를 굉장히 적게 한다는 거고 사운드를 들어봤을 때도 주파수 응답 그래프만 봤을 때는 제가 원하는 성향이 나올 것 같지가 않았는데 실제 샘플들을 좀 봤을 때는 마이크 자체가 상당히 소리가 괜찮아가지고 넣긴 했었는데 가격을 보시면 이제 120만 원
정도로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일단은 제껴둔 상태입니다. 이제 다른 제품들 중에서 보다가 최종적으로 결정이 난 게 라우텐 오디오의 LA220입니다. 가격 자체도 뭐 엄청 비싸지는 않은 가격대에 들어가는 마이크이기도 하고 눈쟁이.com에 가보시면 방송장비 추천 목록에 예전부터 추천하는 마이크 목록에 원래 들어가 있던 마이크였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제가 그 추천 목록에 적었던 거는 그래도 어느 정도 제품 자체가 괜찮은 것들을 제가 이제 목록을 뽑아서 가격대 좀 저렴한 것들을 해서 넣어둔 거였는데 거기에 들어가 있기도 해가지고 구매를 한 거죠. 근데 그거는 이제 제가 실제로 써보고 추천을 한 게 아니고 저도 정보를 찾아보고 한 거기 때문에 저한테 맞을지 안 맞을지는 오늘 한번 써보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테스트! 이 SM7B에서 기본적으로 다 세팅이 돼 있는 겁니다. EQ나 뭐 이런 세팅을 다 돼 있는 상태에서 하고 라우텐 오디오 같은 경우도 기본적인 세팅을 조금 만지고 나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눈쟁입니다. 요거까지만 딱! 어차피 뭐 들어보면 대충 알 테니까 뜯어봅시다. 아, 왜 이렇게 안 열려? 이렇게 설명서? 주파수 응답 그래프도 적혀있고 뭐 등등 설명서 같은 게 있고요. 주파수 응답 그래프 보시면 로 쪽이 살짝 이렇게 솟아있으면서 2에서 5kHz 살짝 빠졌다가 10kHz 살짝 솟아있는 그런 느낌이고 이게 로컷하고 하이컷이 둘 다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본인의 성향에 맞게 세팅을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이크 구성품 간단해요. 마이크, 쇼크 마운트, 파우치, 끝! 굉장히 간단하죠? 마이크는 이렇게 생겼고요. 여기 보시면 로컷, 하이컷 두 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가 우리가 프로그램 같은 데서 넣는 커팅의 그런 느낌이 아니고 약간 이렇게 뚝 떨어지는 120에서 20Hz로 그냥 일자로 이렇게 쭉 꺾이는 커팅이 돼 있고 12kHz 쪽에서도 20kHz 쪽으로 그냥 이렇게 수직으로 이렇게 뚝 꺾이는 그런 식의 커팅이 돼 있어가지고 이거를 켰을 때 목소리 톤 자체가 좀 많이 바뀌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게 맞는지 요거는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 쇼크 마운트 자체는 넣기가 굉장히 쉽게 돼 있네요. 약간 UFO 마이크에 쓰던 그 쇼크 마운트랑 똑같이 돼 있네요. 그냥 쪼는 쇼크 마운트고 사이즈 자체도 굉장히 아담하죠? 쇼크 마운트 장착했을 때도 일단 팬덤 파워를 좀 끄고 장착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세팅을 좀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아까 쓰고 있는 세팅 중에서 EQ는 뺀 상태고 볼륨만 조금 조절을 해둔 상태입니다. 근데 볼륨이 아까하고는 당연히 지금 마이크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다를 수밖에 없어가지고 다르게 들리는 거는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여기 로우 컷, 하이 컷 여기만 조절을 해가지고 목소리 차이가 어떤지 조금 확인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둘 다 아무것도 안 넣어둔 상태고 여기서 로우 컷을 넣어볼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눈쟁입니다. 로우 컷을 넣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눈쟁입니다. 일단은 이게 지금 이어폰이 별론데도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게 들려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눈쟁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이 컷.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눈쟁입니다. 와, 완전 소리가 달라지네요. 여기서 로우 컷을 빼볼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눈쟁입니다. 일단 조금 더 들어보면서 제 귀에 괜찮은 거를 좀 골라볼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눈쟁입니다. 일단 제가 해봤을 때는 로우 컷만 넣었을 때가 괜찮은 것 같습니다. 뭐 제가 들었을 때는 그렇다는 거지만 시청자분들이 들었을 때는 다른 게 더 좋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거는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을 하고 조금 조절을 조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 상태로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눈쟁입니다. 네, 아까에 비해서는 거리 자체가 조금 더 있는 상태입니다. 콘덴서 마이크 기본적으로 사용할 때 마이크 대충 한 뼘? 일단 지금 콘덴서 마이크 보시면 팝필터도 안 껴져 있어가지고 저렇게 써도 되냐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해도 상관없습니다. 팝필터를 끼는 거는 내가 이거 마이크를 보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을 때 팝필터가 필요한 거지. 그러니까 약간 마이크 자체가 입하고 직선으로 되는가 바람이 팝팝 튀었을 때 그 마이크가 팝팝 받을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아닌 이상은 팝필터를 안 끼고 해도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보통 방송하시는 분들 보시면은 마이크는 분명히 여기에 냅두셨는데 앞을 보고 말씀을 하시면서 막 팝필터 껴놓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는데 안 그래도 상관없어요. 괜히 그러면 자리 차지만 해가지고 특히 게임하시는 분들이 그러시면 화면 엄청 가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절대 추천을 드리지 않고 그리고 방송하시는 분들은 그런 식으로 팝필터를 끼시는 것보다 그냥 스펀지로 된 형태를 끼시는 거를 훨씬 더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면 시야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방송하시는 분들은
물론 이제 보이스를 중요시하시는 분들은 화면을 좀 가려도 애초에 그러시면은 마이크를 조금 더 대각선이 아니고 좀 더 입 앞라인으로 갈 수 있게 최대한 세팅을 해두시는 게 낫고 그렇게 해서 팝필터를 끼고 하시는 게 낫습니다. 일단은 지금 마이크 스탠드 위치를 조금 더 뒤로 바꾸는 게 나을 것 같네요. 근데 이게 쇼크 마운트를 쓰더라도 다이나믹 마이크 쓸 때에 비해서 이렇게 하면 마이크 자체에 가는 진동 소리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야, 야 이렇게도 야 이렇게도 들어갈 정도면 이거 쇼크 마운트 의미가 없는 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 이거 보여요? 이거 손가락으로 그냥 야 로우 컷을 넣었는데도 이거 로우 컷이 들어가 있는데 이 정도면 조금 심하긴 하네요. 아무튼 그 콘덴서 마이크로 온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다이나믹 마이크 같은 경우는 전자파라고 해야 되나? 자기장이라고 해야 되나? 그거에 좀 취약해요. 그래서 특히 글카 로드가 올라갔을 때 콘덴서 마이크에서 약간 지징 하는 그런 소리가 계속 나요. 그거를 해소를 하려면 컴퓨터 자체를 그 마이크 케이블 쪽이나 마이크 근처에 아예 안 두고 확실히 띄워두면 괜찮은데 조금만 가까워져도 그게 너무 심해지거든요. 근데 콘덴서 마이크 같은 경우는 그런 증상은 없기 때문에 게임할 때 컴퓨터에서 나오는 이런 소리가 들어간다든가 그런 건 없어서 그건 좋기는 한데 쇼크마운트로 해도 이게 지금 여기서 이 두드리는 소리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두드리는 진동이 마이크 스탠드를 타고 마이크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걸 해소를 하기 위해서 쇼크 마운트를 끼는 건데 이렇게 약하게 치는 것도 들어가는 것 정도면 이 마이크 스탠드를 바꾸는 걸 고려해봐야 되지 않을까 조금 생각이 드네요. 일단 지금은 그냥 단기적으로만 쓰는 거라서 확실하게 잘 모르긴 하겠는데 그래도 거리가 조금 떨어지더라도 아까 콘덴서 마이크에 비해서는 확실히 수음력 자체가 훨씬 더 좋기는 해요. 둘 다 단일 지향성이란 말이에요. 이것도 무지향성 마이크가 아니에요. 이것도 옆으로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거나 뒤에서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목소리 수음이 달라지는데 그래도 다이나믹 마이크에 비해서는 훨씬 그게 덜하다고 볼 수 있죠. 한 이 정도만 와서 얘기를 해도 엄청나게 달라지지 않잖아요. 거리도 당연히 조금 더 한 이 정도에 와서 얘기하는 게 가장 좋기는 하지만 이런 식으로 그래도 다이나믹 마이크에 비해서는 조금 멀어지거나 옆으로 오거나 이렇게 하는 거에서 엄청난 게 막 듣는 게 완전 달라질 정도의 느낌은 아니다. 이게 지금 이 마이크로 바꾼 가장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마이크를 바꾸려고 원래부터도 계속 느꼈었는데 그 전에는 안 바꿨던 이유가 이 지금 방 자체는 제가 침대도 있고 그리고 흡음 세팅도 조금 해놨다 보니까 방 자체가 좀 덜 울려서 제 콘덴서 마이크를 써도 나름 나쁘지 않은 소리를 들려줄 수 있지만 이전에 했던 방송 환경들에서는 방 자체가 엄청나게 울리는 방이었거든요. 그래서 다이나믹 마이크를 쓰지를 않으면 너무 심하게 울려서 들어와서 사운드 퀄리티가 너무 구렸었어요. 그래서 안 바꾼 이유도 있습니다. 지금 들어봤을 때는 울리는 소리 자체는 크게 안 들어가죠. 사운드 퀄리티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일단 울리는 소리 자체는 크게 안 들어가니까 그래도 만족인 것 같네요. 네, 여러분 지금 마이크 계속 조절을 하다 보니까 마이크 쇼크 마운트를 처음에 이렇게 쭉 내려가지고 고정을 시켜가지고 썼었는데 쭉 내려서 고정하지 말고 이 거의 끝부분 쪽에 살짝 탁 그냥 안착할 정도만 해서 마이크 위쪽을 이렇게 길게 세팅을 해두고 쓰시면은 훨씬 덜하죠? 아까처럼 이렇게 내리고 하시면 훨씬 심해지죠? 네 이렇게 해두고 쓰시는 걸 조금 더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책상 마운트를 아예 안 쓰는 게 나을라나? 이 정도면 조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조금 더 제가 사용을 해보면서 세팅을 이제 컴프레서도 좀 세팅을 바꾸고 다른 것들도 바꿔야 되니까 바꿔서 좀 세팅을 하는 걸로 하고 오랜만에 콘덴서를 쓰다 보니까 귀에 들리는 소리 자체가 완전히 달라져가지고 일단 조금 더 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러면 여기까지.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별로라면 싫어요 눌러주시고요. 난쟁이 여러분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또 안녕!